같은 이런 느낌이죠. 예, 뷔페다라는 게 아니라 뷔페에 온 것 같은,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어, 일벌레 못 만났어요 지금. 예. 와장로 씨. 광물. 안녕하세요. 예. 아는 사이가 거예요. 예. 자 지금 APM이 10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배. 1000배. 네. 1100. 열채. 1128까지. 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워낙 이 GSL에서 악연이 많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스타리그에서는 어떤 인연을 만들어갈지. 네. 리플 가져가는 어윤수. 근데 항상 예선에서 보기 힘든 얼굴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선에서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가나 만나요. GSL 인터뷰에서 원인석 선수가 어윤수 선수를 내 인생을 망친 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과연 망칠지 아니면 어윤수 선수가 시즌 1 때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그렇죠. 양대백수였었고 네. 그 지난 그 GSL 예선에서는 원희상 선수가 어윤수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준우승을 한 거였고 네. 여기서 원희상이 어윤수를 꺾고 올라간다면 어윤수가 없는 스타리그 내가 평정하겠어. 그렇죠.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윤수의 저주 아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예, 원희상이 어윤수를 꺾고 올라가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예,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윤수, 원희상 네. 초성도 같거든요 지금. 네. 저그를 대표하는 어윤수 그리고 프로토스를 대표하는 원희상 최근 뭐 워낙 물이 올라와 있어요. 원희석 선수 대 저그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의 원희상보다 훨씬 만나기 좀 만났을 때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진 가스 추출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T1 저그한테 원희상 선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 시즌 챌린지에서도 박영우 선수한테 져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아마 3대0이었나 3대1이었나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원희상은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고인규에서는 공군 시절 SK텔레콤을 만났을 때 정말 지기 싫었나요? 네. 단호하네요. 너무 지기 싫었고 왜 때문이죠? 뭐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프로게이머가 지고 싶어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유독 SK텔레콤 T1이랑 할 때 지기 싫었던 이유는?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빠져갈 네. 네. 공간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네. 네, 없어요. 그냥 게이머는 지기 싫습니다. 그렇죠. 프로게이머라면 잠시 다 빠져나갑니다. 약간 뭐 게임계에서 지고 싶어하는 선수는 좀 뒤가 구린 선수들이 많았죠. 아,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길게 검도 만들겠습니다만은. 네. 우주 관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인규에서는 선수 시절에 클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못해서 클린하기도 했어요. 네. 아, 잘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리그 자료 보면은 역대 포스트 시즌 승률 10위 안에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MSL이 아니라 서바이벌 리그에서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네, 서바이버에서는 뭐 하지만 그런 성적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아직도 뭐 역대 그 서바이버 쪽에서는 알아주죠. 제가 공동 다승 1등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버에서는 또 주목받던 저그 유저가 또 주영달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체중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병 맞죠? 네, 군입 때 네. 했고요. 이병 주영달. 네. 혹시 대군주를 잘라줬습니다. 수건설해주고 있는 어윤수. 발업 되기 전까지만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트리플. 여기서부터 과하게 저글링을 생산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오, 근데 바퀴를 찍었습니다. 곧 발업 되고요. 요건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상대방의 트리플까지 취소를 시키겠다라는 뜻이죠. 네. 속수가 트리플 지역에는 없거든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본진으로. 와, 본진에 딱 하나 있나요? 네. 앞마당에 또 없습니다. 와. 네. 진짜 본진에 딱 있네요. 네. 속수 하나가. 66%의 확률로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7시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네. 사전 작업 잘 해놓는데요. 어윤수 선수가 일단은 뭐 예언자가 나왔고 방전사가 소환이 됐기 때문에 저글링은 도망가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 취소! 지금 취소! 아,
망친 어윤수라는 형이 지금 트리플까지 망쳐놓고 있습니다. 네. 방금 취소하는 장면이 안 나왔어요. 어허. 본인 횟수가 안 됐거든요. 어 파괴가 됐나요? 네. 손실 검 아 응 드래그로 네. 마우스로 이제 확인해 주네요. 원인석 선수의 멘탈이 조금의 실금이 갔을 수 있습니다. 네. 저글링 자 역장을 많이 뺐거든요. 바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역장을 사용해 줍니다. 역장 다섯 방째. 자 그래도 광전사가 있기 때문에 파수기를 잘 지켰습니다. 파수기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글링 또 찍어요 어윤수. 공허를 찍어주고 있는 원인사. 쉴 틈이 없네요 양 선수의 경기. 저글링 16기 연자를 화력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네, 어 되게 네. 세네요. 근데 안 죽기도 참 안 죽네요. 확실히 네. 정말 한 길은 길을 밝히고 저글링 나술도 확인했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지금은 선진된 수정탑이라든가 뭐 멀티 지역 쪽을 슬쩍슬쩍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제 확장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공 2업까지 찍어줍니다. 네, 공어로서 바퀴를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히드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공어를 찍는 플레이는 안 좋을 것 같고 공이업 점추가 완료되기 전에 어윤수에게 주어진 저 한 타이밍 한 타이밍을 잘 써야 되는데 파수기가 좀 많아서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글링을 두 군데로 갈랐습니다. 파수기 8기 네, 아닐 거면 그냥 멀티하고 군락을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선수 멀티의 숫자는 같습니다. 일벌레는 10기 어윤수가 더 많고요.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는 어윤수. 자, 그럼 멀티 취소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겠어요. 파수기가 2기 더 추가됐습니다. 네, 파수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데다가 모터넥까지. 네. 아, 그 와중에 어윤수. 네. 원희삭을 내가 속속들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네, 풍부한 광물지대에 대한 부화장 일찌감치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일꾼을 좀 잡아주는데 저글링을 또 적극 활용을 했죠. 일꾼이 저 4기 잡힌 게 이게 올인이냐 아니면 운영이냐를 결정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발끈했으면 올인까지도 가볼 수가 있었겠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보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탐사정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원이사 하면서 5시 멀티 퀴아 히드라 저글링이 조합된 병력인데 저글링은 중앙 감시탑에 있습니다. 네. 역장 한 번만 잘 쓰면 끊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이삭의 역장이라면요. 네. 게다가 파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헛부르게 지금은 한 발 더 압도적인 병력으로 감싸 안아서 싸울 거 아니면은 그냥 무빙도 지금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역장! 네. 대지를 가르는 역장입니다. 시간의 곡 두 방까지 모서댁은 네. 잡혔고 뒷전멸 네, 수호방패까지 지금 킨 상태에서 네, 좀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은 싸우고 있죠. 한번 대열이 흐트러지게 되면 바로 원인사계 추가적인 역장에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갉아먹히고 있잖아요. 이제 바퀴가 별로 없습니다. 네, 바퀴 추가될 때까지 히드라는 조금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때리다가 뒤로 슬쩍 빠지면서 역장 한 차례 더 치고 뭐 이렇게 아까는 싸웠었거든요. 네, 히드라 리스크 여왕 한길 대통령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역장이 끝도 없습니다. 남은 파수기는 다섯 개. 다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그 와중에 추적자는 쌓이고 있고 예언자도 살아있단 말이죠. 너무 히드라밖에 없어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네. 바퀴는 4기 9개가 더 나옵니다. 바퀴 나오기 전에 밀고 들어가는 원이사. 네. 파수기 숫자 예언자가 화력 동원되고 있죠. 네. 예언자 2기는 잡혔습니다. 자, 여차하면 일벌레까지 나와서 깔끔하게 막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왕 나오고요. 시도. 여왕 나오는 거 좋아요. 네. 아 바퀴 비율이 파수기. 깨져서 파수기는 네. 없어요. 바퀴 비율이 깨져서 뭔가 이 상태에서 히드라를 더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예 추적자에 밀려버리는 그림이 되니까 최대한 지금은 네, 멀티 지역을 지킨다라는 것보다 비율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네 그렇죠. 예 바퀴가 추가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참았다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5시 멀티 파괴됐습니다. 바퀴가 없을 거라면 진짜 맞아줄 만한 저글링이나 여왕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벌레를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네. 그래서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사이에 원인상의 유닛도 쌓이고 있잖아요. 네. 광전사 4기 트리플 일꾼이 많진 않습니다만 네. 달려듭니다. 한 번만 버티면 돼요. 바퀴와 히드라의 스킬 지금 파수기는 없지만 네. 전멸 추적자로 전투를 해주고 있는 원인상입니다. 파수기도 없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죠. 네. 자, 광전사 없죠. 바퀴 비율이 또 깨졌습니다. 또 좀 쌀만 하면은 광전사 믿고 그다음에 추적자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관문 병력 계속 소환하면서 싸우니까
최근에 저그전으로 결승전에 올라갔었던 선수만큼 예, 만큼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적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예.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이걸 진짜 어떻게 막나 싶을 정도네요. 아, 관문병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전술이 너무 화려합니다. 예. 전멸 추적자. 하지만 유닛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어윤수. 아, 이제는 일벌레 던지면 지는 거고 히드라로 못 막고 일벌레를 던져도 막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예, 완전 병력 비율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꼭 완전히 했네요. 네, 취재! 취재! 원희사기 어윤수를 상대로 만발의 정원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